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행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족 대책위의 모니터링단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였던 것을 오늘부터 다시 두 명으로 원위치시킵니다. 당시 모니터링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가 지적했던 만큼 그에 대한 반성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부터는 편향되지 않는 보도 태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유족이 지난 7월 3일 오후 심재철 위원장이 해경청장을 따로 불러내 만났다. 그 이유와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해명하라. 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과하지 않으면 여당과 피감기관이 짜고 치는 국정조사라고 규정하겠다. 고 말했고 이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7월 3일 오후 정회 때 본 위원장은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실에 있었습니다. 당시 조원진 간사 등 동료 의원 몇 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권성동 의원이 근처를 지나가는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차나 한잔 하자고 해 청장이 방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왜 본 위원장이 청장을 불러 독대하며 밀실 논의를 하느냐고 매우 험악한 분위기로 본인을 추궁했습니다. 본인은 청장을 부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 제출권을 얘기했을 따름이고 청장이 우연히 제 방에 왔길래 자료 제출권을 얘기했을 따름입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그 자리에 개인 신재철 의원으로 앉아계신 건 아닙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앉아계시는데 개인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자리로 이 자리를 지금 사유화하고 계십니다. 행정청장이 저희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행경연락관을 통해서 잠시 보자고 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 갔는데 원내대표실에 갔는데 거기에 위원장님과 조원진 의원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인산차 한잔 마시고 왔고 정작 김재원 수석은 못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어떤 분이십니까? 새누리당의 청와대 체제를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증인으로 나와 있는 해경청장을 보자고 해경연락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분을 해경청장을 새누리당 원내수석 대표실로 오라고 하십니까? 숙결로 동영상 회의록에 저는 사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걸 무슨 개인 기자회견 하시죠? 이거는 개인 일이 아닙니까? 개인 일은 유연인 사실 되겠습니까? 가족분들 여당 간사 아닙니다. 이거는 기자회견 하세요. 이거는 왜 여기 와서 공적인 시간을 주세요? 이게 무슨 사실은 발언이에요? 지금 특위위원회 왜곡된 발언에 대해서 아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우리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싸우자 그만합시다. 뭐 언론 방송에서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어라 삿대질과 반말 이게 제가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 삿대질하고 반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 우리 다 봤어요. 어머님 기다리긴 하세요. 이 문제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굉장한 압박을 느끼거든요. 속기록에 의원님이 보여주신 속기록 바로 전 속기록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저희들은 다 압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날 그것을 보면서 의원님이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또 하나의 정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와서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욕을 당하신 그분이 2학년 3반 담임선생님 아버님이십니다. 저 얘기할게요. 그 어르신한테 그렇게 하신 걸 저희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자, 저희는 뭐가 되고 그 일을 당하신 유가족들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네, 다시 발언하시고요. 더 이상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의 마이크를 사용해서 회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